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외과 간팀의 최영록입니다. 저희 간팀에서는 간암에 대한 간절제, 그리고 양성 간질환에 대한 수술적 치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말기 간질환, 그리고 간암에 대한 간이식을 맡고 있는 팀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것은 간이식의 지금까지 발전되어 온 역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바라는 발전 양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이식의 역사를 살펴보면 국내에는 서울대병원 김숙태 교수님이 1988년도에 처음 소아에게 정간 내사자 간이식을 시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94년도에 처음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간의 일부분을 떼어서 수혜자한테 이식을 하는 소아 부분 생체 간이식이 시행되었습니다. 성인에서 처음 생체 간이식이 시행된 건 97년 정도 경이고요. 98년도에는 내사자 정간의 상태가 굉장히 좋을 경우에 이거를 성인하고 소아한테 나누어주는 분할 간이식이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장기 기증 추이를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첫 간이식 이후로 쭉 증가되는 양상입니다. 그 중에 이제 내사자 간이식이 저희가 동양계, 특히 아시아 계통에서는 기증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숫자가 부족한 편인데, 2016년도에 내사 기증자가 제일 많았고요. 그게 한570 케이스 정도 됐습니다. 그럼 생체 간이식은 얼마나 시행되고 있냐? 저희가 전체 간이식이 매년 한 1,400여 건 넘게 시행되고 있거든요. 900에서 1,000건 정도가 생체 간이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기증이 이루어지는데도 내사자 기증자가 부족하고 생체 기증자가 부족한 게 현실이거든요. 지금 간이식 대기자 현황을 살펴보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한 5천여 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식이 시행되는 건수는 간이식 같은 경우에 1,500여 건이니까 한 4분의 1 정도밖에 시행이 못 되고 있는 거죠. 그럼 기증자는 누구나 기증할 수 있느냐? 사실은 기증 의사가 있으면 누구나 기증할 수 있다고는 돼 있지만 사실은 의학적으로 수혜자의 회복 가능성을 따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19세에서 한 55세, 많게는 60세까지 기증자 나이를 제한하고 있고요. 국내 법상으로는 미성년자 16세 이상부터 간 기증을 할수 있다고 돼 있지만 보통은 우리가 미성년 지나고 19세 이상부터 하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사자 간이식과 생체 간이식이 이루어졌을 때 현재까지의 성적이 어떤지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이식 이후에 5년 동안 얼마나 생존했느냐를 봤을 때 간이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70% 정도 됩니다. 생체 간이식의 성적을 살펴보면 내사자 이식보다는 아무래도 성적이 좋습니다. 5년 생존율을 살펴보면 생체 간이식은 한 5년 생존율이 80%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생체 간이식은 수혜자가 보다 상태가 좋을 때 이식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간이식을 할수 있냐? B형 간염 관련 간질환, 그리고 B형 관련 간암이 전체 이식 케이스의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C형 간염 간질환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알코올성 간질환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뭐 데이터에 따라서는 전체 간이식 건수의 10에서 한 20%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증을 할 경우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 우간, 간의 전체 70%가량을 이렇게 떼내서 수혜자한테 주게 되거든요. 남아있는 간이 기증자가 앞으로 살아갈 동안, 그리고 필요한 만큼의 대사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한 30%는 남겨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마다 이제 간 혈관, 그리고 간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CT나 이런 다른 검사를 해봐야지만 알 수가 있고요. 기증자가 기저질환,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잘 조절될 경우에는 우리가 최근에는 기증자로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지방간 여부인데 지방간이 없는 세포들이 이제 기능을 할 거기 때문에 그만큼 지방간이 있으면 간이 쓸수 있는 전체 기능과 용적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술 전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간 크기 그리고 지방간 유무 등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고령 70세 이상에서도 생체 기증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수혜자와 기증자가 다 회복된 경우가 보고가 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기증자의 안전 그리고 수혜자의 회복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19세 이상 성인이 된 기증자 그리고 55세 이상 그 회복 가능성이 낮지 않은 사람들을 기증자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간이식을 못하느냐? 예전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해부학적 변이 등등 이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수술적 기술, 폐혈증, 몸 안에 균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 이럴 경우에는 이식 이후에 이제 면역 억제제를 쓰니까 폐혈증이 더 심해지고 환자 상태 회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할 수가 없고요. 최근에는 간암에 대해서 이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간 외에 암이 있을 경우, 전이가 됐을 경우에는 이식 이후에 이 암이 급격하게 몸 전체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이식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이식을 견딜 수 없는 상태, 뭐 이식 전에 혈압이 떨어져서 승합제를 많이 쓴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수술 자체를 견딜 수 없거나 수술 이후에도 그 승합제로 관련된 여러 가지 합병증 그리고 그만큼 승합제를 쓰고 있다는 것은 전신 상태가 안 좋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식의 금기증이 됩니다. 그럼 언제 이식을 하는 것이 좋으냐? 사실은 수혜자 상태가 좋을 때 이식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내사 기증자가 언제나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생체 기증자가 바로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시기 조절은 적당하게 잘 맞춰야 됩니다. 가장 많이 최근에 쓰고 있는 것은 멜드 스코어라고 해서 원래는 이제 간 경화 있는 환자들이 이제 출혈 등으로 간문맥, 간정맥을 연결하는 시술을 받습니다. 그걸 팁스라고 하는데 그 팁스를 받은 환자들이 3개월 이후에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을 이제 스코어로 매긴 수치가 이제 멜드 스코어인데 이 멜드 스코어를 간이식 대기자한테 적용을 해보니까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멜드 스코어 점수에 따라서 환자가 환자 상태를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이걸 적용해서 내사자 간이식 대기자로 이제 점수별로 등록해서 그 응급도에 따라서 그리고 환자의 상태 심한 정도에 따라서 이제 내사자로부터의 간을 받을 수 있는 순위도 정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체 간이식 할 때도 이분의 수혜자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수혜자 수술 관련 합병증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2000년대 초반, 중반 들어서 다 극복이 되고 최근 이슈가 되는 거는 이제 기증자 수술입니다. 기증자는 사실은 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데 수혜자를 위해서 수술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증자한테 문제가 생기면 안 되고 안전하게 수술이 돼야 되죠. 그래서 최근에 코에 발맞춰가지고 복강경 수술이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그리고 기증자한테 최소한으로 이제 상처, 통증을 줄이고 병원 재원 일수를 또 줄일 수 있었죠. 예, 초창기 간이식이 처음 시행될 때는 사실은 수술하는 사람, 수술자에 따라서 성적이 많이 좌우가 됐어요. 왜냐하면 수술적인 기술이 아직 완벽하게 세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어느 정도 극복되고 나서는 환자들이 이제 장기 생존을 하기 시작하니까 장기 관리가 되게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수술팀뿐만 아니라 중환자팀, 그리고 수술 전 준비팀, 각종 소화기 내과, 뭐 내분비 내과, 순환기 내과 등과 협업을 통해서 앞으로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의 이제 꿈이라고 그러면은 정말 이런 말기 간질환 간암 환자들이 간이식 받지 않고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는 게 궁극적인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간팀의 최영록이었습니다.